어디가 여기네요. 여기가 여기네요. 와! 지사 캠핑 비박 백패킹 검지. 우! 멋집니다. 와! 와! 다 보이네. 야! 멋진 곳이네. 드디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도 북내산을 가려고 지금 왔습니다. 영도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중앙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날씨가 여름 같은 날씨네요. 자, 그럼 모두 함께 출발! 와, 장미 색깔이 너무 예쁘네. 중앙역 8번 출구. 감사합니다.
바닷가가 깨끗하네요. 벚꽃길, 오번길 색깔 예쁘게 칠해놨습니다. 와, 여기만 와도 전망이 좋네요. 색깔 깨끗하게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는 대한민국 영도 벚꽃길입니다. 와, 연탄도 보이고. 와, 이거 벚꽃 찍. 나 뭐 그렇지, 오래 찍었지. 깨끗하게 잘했네. 너무 예쁘게 칠했는데 벽화가 예쁘네요. 연화사네, 연화사. 연화사. 여기서 벌써 전망이 다 보이네요. 조내기 고구마 역사 기념관은 어떤 곳인지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구마로 뭐 만드는 건가? 아,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이유 없는 변신. 고구마 그라탕. 오, 예겠네요. 좋은 거 다 붙여놨네요. 아니, 예, 원래 또 붙이는 게 원래 그렇다고. 대단합니다. 엄마, 고구마 심어야 되겠다, 고구마. 바람 억제 효과 이렇게 어머. 많대요. 고구마의 바람 억제 효과. 놀랍네요. 우와, 고구마만 대단합니다. 먹읍시다, 이제. 그러게요. 고구마 매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98.7, 최강이다. 그렇죠. 어, 잡살전. 칠해봅니다. 그 다음에. 고구마 칠해봅니다. 이런 활동을 애기들이 좋아하겠네요. 자, 고구마 시베지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 공원입니다. 자, 우리가 있는 것은 조내기 고구마 역사 공원입니다. 자, 고구마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한 인물은 조선후기 통신사 조옴이었습니다. 조옴은 고구마가 춘궁기에 식량 대용으로 좋은 작물이라 생각하여 절영도 봉래산 동쪽 해안 야산지대에 종자를 가져와 최초 재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그렇군요. 자, 봉래산 오늘 정복해 보려고 합니다. 봉래산 영도구의 옛 이름이 절영도. 영도는 국마장으로 유명했는데 이곳 말들은 그림자가 끊어져 볼 정도로 빠르게 달렸다는 명마. 신라 성도강이 김유신의 공을 치하해 절영마 한 필을 화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봉래산은 영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산 앞바다를 끼고 있는 주변 경치가 한 폭의 풍경화 같아 해서 원래 봉래산이랑 동쪽밭 한가운데 신선이 살고 불로초와 불사약이 산다 있다는 상상 속의 영산이다. 봉황이 날아드는 산이라는 의미로 영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봉래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조봉이라고 그 다음의 봉우리를 좌봉 그 아래의 것을 손봉이라고 부른다. 자, 이 세 봉우리의 구별이 잘 되지 않지만 멀리서 바라보면 굽어진 봉우리의 낮아진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고구마 테마로 재밌게 만드는 부산에 좋은 산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없어서.
아, 네. 수국. 아, 수국 벌써 폈다, 이제. 빨리 올라오세요. 국내산 중개서. 자, 우리는 이 데크길을 따라서 봉내산 정상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수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안녕. 어메이징, 어메이징 서프라이즈, 어메이징 서프라이즈, 뷰티풀, 아는 단어 다 말한다. 오, 저기가 부산항대교. 오, 멋지다. 와, 경치는 좋은데, 와. 자, 봉내산 395m. 정상입니다. 야호! 자.
귀신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네가. 자, 여기는 속리산, 설악산 아니에요. 봉리산이에요, 봉리산. 부산 광역시. 어머, 저기 소담스러운 절이 보이네요. 저 절은 무슨 절이죠? 가이드? 아까 그 절이 아닐까요? 아까 그 절이 무슨 절이죠? 자, 구름 몰려오는 거 보세요. 아, 절 이름. 몰아치세요. 무슨 사죠? 무슨 산데? 연화사 아니고. 빨리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 지금 몰려와요. 진짜. 그렇네. 귀신. 귀신 영화. 뭘 믿는데? 어째 이런 일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인. 그러면 구름 때문에 더 이상 해지는 것을 못 볼 것 같아서 이만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구름이 올려고. 안녕. 자, 구름을 뚫고. 구름을 뚫고 우리는 네. 빨리 하산하겠습니다. 구름 때문에 전방이 금방 가려졌네요. 웬일입니까? 시간이라니까. 아까 여기 막 여기 구름 올려놓고. 오 마이 갓. 구름 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는 이 현상. 자, 구름이 다리를 가리려고 있습니다. 자, 구름을 걷는 가이드 출발! 바다 길이 하나도 안 보이네. 배도 하나도 안 보이네요. 아니,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구름이 무섭네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오 마이 가드! 길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길도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꽃길, 꽃길을 걸어보겠습니다. 꽃길. 비가옵니다. 비가옵니다. 꽃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꽃길. 꽃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꽃비가 내리던 날. 눈치가 이제 안 보입니다. 중간 중간에 꽃이 한 무더씩 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냄새가 난다는 거, 향기가 나는 거. 고양이 어디 가서 한숨 잘까? 없나 보다. 어? 얘는 친구가 없나 보다. 또 이게 숲길이. 자, 우리 부산 영도에 오시면 꼭 이 봉례산을 와주시기 바랍니다. 봉례산 아주 좋아요. 데크길. 데크길 좋아요. 여기 밤에도 올 수 있네요. 불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불이 켜지고 있어요. 산재당 입구 거의. 와, 부산항 되게 불들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산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일몰? 일몰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산행은 5점 만점에 몇 점 드릴까요? 4.9. 4.9. 왜 1점은 뺐나요? 0.1은? 글쎄요. 부산항 되게 여기는 완전 불빛 보세요. 불빛 한번 보세요. 올라가야 된다 이거. 올라갈까 다시. 일단 뭐 어쩌는 거? 길놀이도 하고. 도시 보낸다고. 이거 전봇대 때문에 그만.
꽃길. 영도의 전령만 많이 뛰어가고 있네요. 고구마를 짊어진 사람입니다. 전액이 고구마. 농부다, 어부가 아니고. 고구마 스토리, 고혈압과 시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단다. 나는 다이어트에도 좋고 노화를 예방해줘. 고구마들이 얘기하고 있네요. 고구마를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안녕, 나는 조내기 고구마야. 여기 부산 영도가 내 고향이지. 고구마의 고향 부산 영도. 문 이쪽으로도 통과가 되네요. 블루초 공원에서 이쪽으로 가시면 블루초 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봉내산 블루초 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KBS가 부지를 제공하고 영도구청에서 공원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꽤 넓게 조성되어 있네요. 저는 지금 백두길 얼마 안 된다 10분만 내려갑니다. 구름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벗어나서 살짝 등산로로 들어왔습니다. 거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끝까지 무장길로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가로질러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무장의 길로 바로 정상으로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데크길로 해서 정상까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곳이 봉내산입니다. 영도 봉내산 아주 좋네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영도 봉내산 둘레길. 여기 중간에 길이 연결되어 있어서 산길 둘러서 안 오고 이 길을 통과했으니까 불로문을 지나면 장수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가 불로초 공원입니다. 무병 장수와 행운을 기대합니다. 아, 영어는 안타깝게 없네. 일본어와 중국어는 있습니다. 자, 여기 영도 봉내산 둘레길에서 이제 봉내산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수국이 예쁘게 폈고요. 여기 지금 햇볕이. 야, 이거 시험 얼마 안 됐다. 이 1022년 3월 29일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내산을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영도 지구에서 새마을 기념 식목일 기념식 수한
농사에 심으셨네요. 있는가 없는가 천지 차이. 천지 천지. 그러게요. 와 진짜 이렇게 맛있어요. 새마을.